쿠팡 캠프의 첫째 날 출근을 했습니다. 바로 그 근무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안전교육이라고 이제 4일짜리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첫째 날 수업을 들었습니다. 뭐 아침에 9시까지 오라고 집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인데 차가 또 웬걸 막히고 내가 한 8시 반쯤에는 나왔는데 이게 또 인터넷에서 알아본 거 블로그에 있는 거다 필요 없는 게 캠프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캠프 다르고 센터 다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었던 거는 캠프는 사람이 되게 적고 안에 뭐 식당도 없고 뭐 그랬었는데 어쨌든 일단 제가 온 캠프 인천 요 어디 뭐 캠프에는 어디 뭐 무슨 동에 뭐 어디 구역으로 몇번 게이트로 와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못 찾겠는 거예요. 50분 정도에 도착했구나. 도착을 이제 한 10분 남았으니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일단 문제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여기에 쿠팡 캠프가 일단 최소 두 개는 있는 것 같고 쿠팡 풀필먼트 센터 물류 센터가 있고 그리고 다른 물류 센터나 이런 것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겁나 많아요. 그냥 그래서 차댈 데도 없고 막 주차 전쟁이었는데 마침 이제 딱운 좋게 주차 자리 안에서 주차를 했는데 너무 넓어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게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결국 이제 뭐 4층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옥상에서 주차 엘리베이터 내려가서 4층으로 딱 갔더니 문이 다 잠겨 있네. 이 입구가 아닌 거지. 물어가지고 어떻게 또 내려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제 쿠팡 캠프가 아니라 풀필먼트 그 쿠팡 센터로 간 거예요. 쿠팡 그 입사해야 하는 사람인데 여기를 가야 된다.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여기 아니라고 모른다고. 뭐 물어보는 사람마다 다 모른대. 쿠팡 조끼 입고 있어도 다 모른대. 그냥 여기 자기 담당자 아니라고 모른다고. 그래 딴데 가서 물어보면 아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물어서 도착을 했어요. 사실상 내가 가는 캠프에 이번에 입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저기 앉아 있으라 하니까 이제 좀 이따가 담당자가 오더라고요. 그게 도착한 게한 9시 10분 정도 됐는데, 야, 쿠팡 진짜 대단한 게, 9시까지 오래 해놓고 알고 봤더니 9시 반까지 오는 거더라고요. 내 같은 사람이 늦게 올줄 알고 9시까지 오라고 해놨던 거지. 9시 반이 되니까 이제 영상 같은 걸막 틀어줘요. 막 이게 그냥 노트북 한개 놔두고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막 물하고 음료수 이런 거 챙겨주고 멘토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1대1 멘토로 해서 그분이 항상 붙어 있는 건 아니고, 뭐 중간중간 봐주는 거죠. 그래서 뭐 화장실은 어디 있고 뭐 자판기는 어디 있고 이렇게 뭐 이런 걸 알려주더라고요. 오전에 시작했던 게 이제 뭐 근데 계약서라든가 개인정보 동의서 뭐 이런 것도 전자로 전자 계약서 작성하고 그다음에 채용에 관한 뭐시 근무 시간 뭐 급여 요런 내용 그거 하고 났더니 이제 줌그 화상 회의인가 그걸로 기본적인 또 교육을 해주더라고요. 그뭐 내용은 솔직히 기억 안 나는데 그냥 기본적인 안전 교육이에요. 이번에 오늘 입사하는 다른 캠프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캠프. 그래서 나는 인천인데 또 다른 인천 캠프랑 일산 뭐 시흥 5명 된거 같은데 화상으로 해가지고 또 하필 또내 컴퓨터에 화상 그게 안 되네. 화면이 안 나오는 거죠. 나는 뭐 그냥 나도 영상은 보이지.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하는 게 영상은 보이는데 그 관리자가 저를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채팅으로 뭐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쿠팡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뭐 안전 보건 교육 요런 거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평가해서 60점 이상이면 이제 수료 뭐 요런 과정인데 1분 2분에 한 번씩 그거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내가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뭐 영상 강의를 안 듣더라도 일단 내가 계속 그거를 다음 눌러줘야 되고 나중에 끝날 때마다 문제 풀어야 되고 오전에 듣다가 나중에 점심시간 되면 알려주더라고요. 그 멘토분이 뭐 어디 가서 식사하고 뭐밥 먹고 나중에 또쉴거 편하게 쉬고 저는 원래 쿠팡 캠프에서는 상주하는 인원이 적어서 식당이 없다고 알았거든요. 인터넷에 뭐 블로그나 이런 걸로 찾아가지고 대충 후기들을 가지고 종합해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해당 캠프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근무할 예정인 인천 캠프에서는 그렇진 않았고요. 이게 예전에 그 웰컴데이에 갔던 것보다 더 커요. 그냥 영종도에 있는 그 인천 17인가 18인가 아무튼 거기 갔는데 거기보다 식당이 5배는 더큰것 같아요. 거짓말 좀 못해서 한 2,000명 정도 밥 먹고 있는 것 같고 식당에 구내식당에 키오스키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권 구매해가 하기 하면은 어떤 번호를 쓰라고 하는데 그 번호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누르니까 결제하라고. 번호 찍으면 나오는 건줄 그게 아니라 결제를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4,500원 내고 식사를 했습니다. 뭐 7월 달부터는 뭐 5,000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 일반 그냥 관공서나 구내식당에 나오는 딱 그런 정식? 나는 그런 관공서 맛의 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고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내려와가지고 또 할 게 없으니까 영상 그거 계속 봤죠. 중간에 그냥 혼자 지겨우니까 물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가 뭐 어디 중간에 뭐 나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강의 보고 이렇게 했는데 수업 6시까지인데 아니 그 중간에 이제 뭐 퀴즈도 풀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6시가 돼도 안 끝나는 거죠. 마지막에 6시가 지금 다 됐는데 딱 한 10분 정도만 딱 더 들으면 될 것 같아. 화상회의 할 때는 이거 놓쳐도 뭐 크게 상관없다. 그러니까 내일 하면 된다 이랬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오늘 그냥 마무리하자 해가지고 그거 하고 퀴즈 풀고, 퀴즈는 솔직히 뭐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풀고 이제 뭐 내일 뭐 어떻게 뭐 한다라는 기본적인 안내만 받고 오늘은 이제 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솔직히 이제 난 대략적으로 눈치로 내가 인천 뭐 어디 캠퍼에서 일을 한다,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디다까지만 알겠고 오늘 돌아다니면서 지게차가 일하는 거 거의 못 봤거든요. 시간대가 뭐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일하는 장소가 다른 건지 아니면 뭐 지게차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잠깐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또 그 안에서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상 제일 많이 본 게 이제 쿠팡 플렉스라고 하나요? 진짜 쿠팡맨들 말고 이제 알바로 자기 개인 자가용 가져와서 이제 쿠팡 이제 짐 이거 이게 뭐 나도 쿠팡맨인가 뭐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하고 쿠팡 친구라고 하나? 이걸 개념을 아직 나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거는 차후에 알게 되면 내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아무튼 그런 트럭하고 그런 쿠팡 플렉스 차량에 싣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쿠팡 새벽 배송인가 뭐 요런 로켓 배송 요런 거 하면은 보냉백 같은 데 들어오잖아요. 그거 막 세척하는 데도 있고 물 뭐지 아이스팩 그거 다 뜯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막 오늘 처음 와가지고 그런 거를 막 보고 막 이것저것 뭐 구경하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퇴직일까지 사용한 휴가 일수가 퇴직일 기준으로 제3 교육 종료 후 출근하시게 될 캠프 및 출근 시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쿠팡에서 실시하는 신입 직원 교육을 이제 4일 동안 하는데 그걸 다 마치고, 여기 안전화도 이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나는 야간조라서 출근을 하겠지만 이게 인천에도 캠프가 여러 개가 있네요. 그래서 뭐 좀 더 자세히 가봐야 알겠지만 내가 온 곳에는 인천 178 캠프가 있고, 178 캠프에 한 명씩 각각 저랑 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명은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이제 뭐 이유는 본인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퇴사를 했고, 실제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전달받은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자세한 내용은 실제로 일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일을 해보면서 차차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